오늘의 정치권 상황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박과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경청하게 만듭니다. 주진우 라이브 공식 여야 대변인입니다. 최영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더운데 잘 지내시죠? 네, 오늘 저는 최영도 의원님 유튜브를 열심히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내가 유튜브에 나왔어요? 네, 그러셨어요? 네. 아무튼 바쁘시죠. 여름인데 여름은 지역구 관리 어떻게 합니까? 지금 걱정이 이제 풍수의 걱정입니다. 그렇죠. 예, 풍수의 걱정을 하고 있고 뭐 태풍이 온다 하면 정말 밤을 새우더라도 가야 되고. 아, 그래요? 예, 재해 현장에 있어야 되니까. 그럼 바로 갑니까? 바로 가야죠. 그래서 재작년에 태풍 왔을 때는 마치 만조기에 예. 그 우리가 저 한 10년 전에 해일 경험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만조기에 태풍이 치버리면은 피해가 커지죠. 예, 피해가 커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매립지도 있고 해서 그래서 그 때문에 왔는데 KTX도 끊어지고 비행기도 안 가고 차를 몰고 가자니 불안하고 했는데 마침 고속버스가 가더라고요. 그래요? 그 심야 고속을 타고 가는데. 태풍 속으로 갑니까? 예, 바람에 얼마나 고속버스가 흔들리는지. 다행히 만조와 태풍 상륙 시간이 좀 어긋나 가지고. 네, 피해가. 있었는데 참 그래서 풍수에 이런 것도 걱정을 많이 합니다. 아, 또. 또 그리고 너무 더우면 더운 대로 또 그 피해가 있고 있죠. 하니까. 국회의원들은 또 이런 자연재해 또 지역을 지켜야 되는군요. 지역이 특성상 네. 바다가 있거나 하면 그럼 이제 특히 민감하죠. 서울에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요. 우리나라 그 전통적인 정치 사상 중에 하나가 제1원 천재 이변이 났을 경우에 국가 위기가 있고 그 국가 위기에 대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 오랜 국민의 역사, 그렇죠. 민초들의 역사이기 때문에 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천재이변이 있을 경우에는 민심이 흔들리는 거죠. 매일매일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뭐 천재지변 일어나면 그걸 이제 네. 제1원이라고 합니다. 제1원이라고 하는 네. 누구라도 욕해야 되는데 네. 나라님 욕하고 또 정치인들 욕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도 평소에, 역할이에요. 평소에 또 방제를 했는데 방제 노력이 소홀하지 않았는지 그렇죠. 네. 뭐 그런 걸 점검해야 돼요. 천재이변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준비를 잘 했느냐라고 네. 하는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네. 민심이 흉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되는 그렇죠. 것이죠. 모든 걸 이렇게. 맞아요. 민심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네. 배를 띄울 수도 있고 엎을 수도 있습니다. 자, 민심 흉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네. 출근길 도어 스태핑 하루 만에 재개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아, 그 지금 뭐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단 도어 스태핑은 재개해야 한다라는 그 여론이 뭐 모든 매체들 그 성향을 불문하고 다 아침에 사설에 실리고 했는데 그 오늘 아침에 하면서 사실 그 이유를 설명을 이유가 다 드러났습니다. 뭔가 네. 하면은 오늘 출근길에 했습니다. 했는데 네. 그릴을 두고 했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을 발견하고 원래 안 한다 그랬는데 기자들이 있으니까 네. 아니 여러분들이 코로나19에 확진돼서 아마 지금 대통령실 기자실에서 아마 10여 명이 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에 확진돼서 가급적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했는데 청사에 근무하는 분들의 안전을 지키고자 했는데 나와 계시니 나와 계시니까 그리를 진짜 두 배쯤 두고 했는데 이제 그 뭐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참 신선했다. 그리고 일상적으로 소통이 일상화됐다는 것도 있지만 또 워낙 중요한 현안 민감한 현안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에서는 또 그 민감하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서 너무 정문적답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또 이런 우리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차츰차츰 개선되면서 아무튼 오늘 도어 스태핑 중단이 도어 토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다른 방송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변인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보통 대변인들이 하는 거고 네. 대통령의 언어는 좀 긴 호흡을 가지고 매듭을 지면서 국가 운영과 국정 운영 철학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데 도어 스태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이라는 것은 쟁점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럼 쟁점은 결국은 대통령이 쟁점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쟁점을 해결하는 것이 대통령인데 쟁점에 들어가다 보면은 그야말로 도어 스태핑 자체가 스텝이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스텝이 꼬인 것이죠. 가장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 네. 얘기하는 것도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슈가 묻히고요. 그렇죠. 중요한 쟁점에 단답형으로 하다 보니까 뭐냐면 이게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동안에 대통령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국민과 호흡하고 소통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그러면
대통령들은 오만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질타가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국민과 가지 못했다. 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했는데 오히려 오만과 독선의 이미지가 더 강화됐다.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단답형으로 하고 부정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 도어 스태핑 자체가 대통령 이미지에 제가 볼 때는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엔 정통한 언론이라고 했을 경우에 정례 브리핑을 한다든가 정례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가 현안에 대한 것들을 국민에게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하면서 현안에 대한 답변을 하다 보면 더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최용도 의원님 네. 어떻게 네. 개선해야 될까요? 아니 이제 경험이 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또 대통령실에서도 여러 차례 이제 경우의 수를 다 봐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하나 쌓이겠죠. 그런데 뭐 도어스태핑이라는 것을 잠시 코로나 때문에 중단한다고 했을 때 그 여러 신문 방송 일제히 다 신문 방송에서 네. 그 이런 거 했다고 해서 속개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보완해라. 근데 보완해서 보완해서 돌아와라. 근데 예, 예. 보완을 하지 않고 돌아오셔가지고 아니 그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나하나 발전시켜 나가겠죠. 그리고 그래. 어쨌거나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계속 질문받고 네. 질문받을지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네. 모든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옛날처럼 뭐 네. 유체이탈 화법을 쓴다거나 또는 뭐 동문수답을 한다거나 아예 그냥 임기 내내 기자회견 뭐 한 몇 번 하고 만다거나 이런 일을 못 이제 그 대통령이 계속 국민들과 언론에 대답을 해야 되는 이런 강제적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 상황 자체가 새로운 국정의 환경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 대통령 리더십의 새로운 변화, 새로운 또 그 진전을 만들어야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방송할 때 대통령 그 선거할 때 보면 토론이라든가 후보들의 인터뷰를 보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이미지가 많이 남는다. 그 이미지는 뭐냐면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그러니까 저는 이 도어 스태핑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게 대한 태도, 그러니까 기자들에 대한 태도가 국민에게 대한 태도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데 그 잘못했을 경우에 그 태도가 오히려 소통의 창구로 갔는데 오만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보면 기자들 질문에 오히려 그 손을 이렇게 들어서 약간 삿대질하는 모양도 나온단 말이고 그다음에 그 태도 자체가 기자들을 좀 하대하는 모습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갑자기 우리 방금 제가만 느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왜 그러냐면 그 화면에 비춰진 모습들이 있을 때 저는 그래서 대통령의 그 기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실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느냐도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미지 관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홍보실에서 홍보 수석을 해보셨잖아요. 홍보 비서관 하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말 내용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걷는 모습이라든가 손짓이라든가 태도. 우리가 얘기하는 맞습니다. 버벌적인 측면에서의 의미와 넌버벌 그러니까 태도라는 말 손짓 몸짓 눈짓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서 국민에게 비춰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저는 그는 이미지 관리도 해야 된다. 그 태도의 그렇습니다. 관리도 예, 해야 된다는 말씀을 뭐 드리는 겁니다. 도어 스태핑에 대해서는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앵커 출신의 박성준 의원 그리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에서 홍보 기획을 했던 비서관을 했던 최용도 의원님. 그래서 하실 말씀이 사실은 많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홍보 점점 발전하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대통령실에 있는 홍보수석이나 홍보기획관이라든가 예, 예. 연설 네. 쪽에 있는 분들이 예. 전체적인 이미지 컨설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단순하게 그 걸어서 들어와서 기자들 답변 한두 마디 해가지고는 네. 그렇게 해서는 이 관리가 안 된다. 조선비님께서 기자들은 기사거리가 나오니까 도어 스태핑 좋아하겠지만요. 국민들 생각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얘기하고요. 소주맛 바나나님은 도어 스태핑 좋습니다. 대신 좀 정제되고 준비된 메시지 전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영도 의원님 좀 잘 만들어주세요. 아, 뭐 지금 우리 박성중 의원님 말씀 또 주행크 말씀이 다 수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렴 네.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점차 어쨌거나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 네. 대통령이 질문에 대답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아침에 출근하거나 전날 밤 마치면서 내일은 기자들이 무엇을 물어볼까? 내일은 국민들이 계속 무엇을 공부하겠죠. 할까? 이건 네. 이제 계속 신경 써야 되고 준비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네. 되겠죠. 그리고 지금 아니. 초기 상황이라는 게 사실은 대통령이 지금 집중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 생각지도 않던 사안들이 많이 터지지 않았습니까? 네. 뭐 이렇게 저 그렇죠. 인사 관련해서 약간 참
대통령 수 굉장히 어렵고 난처한 상황도 있을 텐데 아니, 앞으로는 이제 집중하시죠. 최영두 의원님이 이제 홍보 기획관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대통령실에 이런 건의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대통령이 내일 뭘 답할까를 고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100일 예를 들면 60일 됐고 100일 되면 100일에 우리나라 국정청사진은 어떻게 될 건가. 1년 후의 모습 그리고 국가 현안에 대한 모습들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생각을 해하고 고민하고 그것을 답을 찾아야지 내일 답을 찾기 시작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헤어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내일 답을 찾는 것은 비서진들이 하는 거죠. 그리고 대변인들이 얘기를 해 주는 거고 그래서 네. 대변인의 언어와 대통령의 언어가 달라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네. 왜 그 핵심을 좀 저는 왜 잊고 있나 모르겠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입니다. 국민의힘도 좀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반등 포인트가 될 만한 일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준석 대표 거는 지금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최영두 의원님. 지금 저희 당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원내 정당으로서 다시 본연의 노력을 다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국회에서. 네, 국회에서. 네. 우리나라가 사실 정당 제도가 좀 특이합니다. 과거에 이제 저 개발 시대는 대통령이 당 총재고 그랬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화되었지만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도 역시 당 총재가 전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원내 정당이면 그 이후로 그 양김의 그 시대가 저물면서 점점 원내 정당의 힘이 커져가는데 미국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만 해도 원내 정당이 다 합니다. 이 저 우리처럼 당 대표 최고위원 이런 게 없습니다. 네. 미국은 선거 때만 공화당 전국위원회 RNC, 리퍼블리칸 내셔널 커미티 또는 DNC, 민주당 전국위원회 데모크라틱 내셔널 커미티 이래가지고 선거 때만 캠페인하고 모금하고 뭐 이렇게 캠페인 역량 배치하고 그런 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나머지는 모두 당에서 이루어지고 당과 당의 국회 내에서 상임위원회와 국회의장 그러니까 의장은 저 민주당은 아주 머조리티 저가 대표가 이제 다수당 대표가 의장입니다. 네. 낸시 펠로시 같은 거죠. 그러면은 소수당 대표는 이제 소수당 마이너리티 리더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국회에서 다 정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제로 백악관이랑 서로 협의하고 하듯이 우리도 지금 지난 2개월 동안 뭐 총 이 저 거대 여당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이제 주도권을 쥐고 있으니까 그 바로 법사위 문제로 가지고 진전을 못 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 7월 17일부터 정상화한다고 여야 원내대표 의장이 합의했기 때문에 저는 국회가 그러니까 정부 혼자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저 국회가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은 그래서 이제 여야가 우리 여당도 더욱 분발해야 될 것이고 여당이 분발해서 야당과 힘을 합쳐서 절대구나 절대다수당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대통령이 그 국회와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의무이고 무슨 지지율만 염두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감으로써 하나하나 어떤 신뢰의 회복을 찾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가 뭐 야당 입장에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당분간 반등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최영두 의원님. 가장 위기관리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리더십을 보여주는 건데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지금 내각이 그런 실력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기 어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일가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혼자만의 리더십이 안 되는 거예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여야의 협치라고 했는데 진정한 협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협력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하나는 국민적 입장에서 봤을 때는 대통령이 정말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인가라고 하는 믿음을 줘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그러니까 저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대통령의 실력, 여야의 관계에 봤을 때는 협력, 국민의 입장에 봤을 때는 나에게 도움을 주는 조력. 이 세 가지가 이루어졌을 때 대통령의 지지율도 되고 국정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이 세 가지가 제가 볼 때 상당히 하나하나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갖춰야만 반등도 되고 실제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다라는 말씀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예. 그 조르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한겨레 신문에서 우리 성한용 칼럼이 이런 게 있었는데 참 제가 요거는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정말 우리 정치 체제의 근본에 대한 문제인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 하락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에서 나온다 이렇게 이제 진단했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대통령은 절반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 왜냐하면 상권분립 네. 역시 입법부 행정부거든요. 사법부는 또 제3의 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부 입법부 행정 입법부가 헌법에서 먼저 나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절반의 권한을 가졌을 뿐인데 책임은 100% 져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게 대통령제 속성상. 그런데 네. 이 권한과 책임이 일치되기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통령이 먼저 나서셔야겠죠. 국회와 야당을 국정의 주체로 끌어들여야 되는 함께 책임지는 구조로 만들어야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 야당도 이게 지금 대통령을 계속 이렇게 비판하고 대통령에 대해서만 발목만 잡고 이래버리면 한 발짝 나갈 수 없는 구조다. 이게 야당이라고 책임을 안 지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에게 큰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정말 대협력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이걸 위해서 대통령도 이제 모습을 보일 테고 우리 여당도 그래서 여러 쟁점이 많지만 빨리 상임위 체제를 가동하고 국회를 열어서 대정부 질문을 해서 현안에 대한 여야 간의 협력을 강화하자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강화하고 이제 또 원 구성하고 원 열고 해야 되는데. 원은 열었고 이제. 네. 예, 그 지금 그리고 어제 저도 총회에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상임위를 우리 배정을 하자. 민주당도 상임위 배정이 끝났을 텐데 배정하고 나면은 지금 상임위원장 배치 때만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상임위는 11대 7로 아마 그건 크게 그 비율은 정해질 겁니다. 그러면 법사위원장 때문에 지금 꼬이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대부분 다른 것들이 되게 가시권에 있다면은 원래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뽑기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먼저 상임위를 배치해서 위원장 문제 배치가 될 끝난다면은 해서 일단 상임위에서 그 정부를 불러서 아니 시작을 하자. 그리고 법사위원장 문제가 좀 민주당이 좀 저하다면은 며칠 아니 법사위원장은 뒤에. 저기 그 국민의힘이 가져가기로 좀 합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바로 합의가 해야죠. 가져가기로 네, 한 네.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상임위부터 만들어서 시작해야 이런 됩니다. 거잖아요. 지금 국회 지금 원구성을 해서 당연히 이제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야 되는 건데 가장 중요한 법사위 관련된 내용들이라든가 또 지금 예결위 같은 경우는 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제 겸임 상임위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네. 경우에는 지금 예산 문제가 워낙 중요하니까 일반 상임위로 할 것이냐에 대한 것도 장기적인 어떤 플랜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 내용이라든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있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는 건데 제가 그 얘기를 드렸잖아요.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님이 옆에 좀 보면 아직까지 야당의 원내대표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같은 큰 흐름으로 좀 가서 가면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가 네. 저 금수완박 때 사실은 우리 거대 여당에 맞서서 다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뭔가 협의의 틀을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그 국민적인 지금 비난에 그러니까 직면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했는데 여야 권성동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하면서 여야 합의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합의했단 네. 말이에요. 합의한 걸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아니 저 다시 또 얘기가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7월 17일 전까지는 이제 합의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야죠.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겠죠. 그리고 달 전에도 해야죠. 아니, 하겠죠. 이렇게 민주당.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골조는 빨리 돌려야 되고 세부 항목은 그 골조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제 1당은 국회의장을 맡고 제 2당은 법사위원장을 맡고 왜냐하면 그게 입구와 출구거든요. 네. 법안이 시작돼 법안을 거기까지 예. 정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런데 이제 그걸 그래서 상임 구성하면 되는데 그게 제가 여기서 말씀 못 들었는데 꼬리를 붙이잖아요. 무슨 그 사법 개혁을 어떻게 하라 아니. 또는 제가 보면 예결위를 뭐 어떻게 하자. 예결위는요 지금 우리 저 박 의원님도 해보셨겠지만 사실은 예결위도 예결위지만 더 중요한 건 재정 준칙을 법으로 만드는 거고 또 하나는 각 상임위에서 예산 심사 소위가 있습니다. 네. 그 소위 활동을 정말 엄밀하게 한 뒤에 그걸 바탕으로 가도록 강화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예결위면 갑자기 뭐 몇 개월 우삭닥 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예컨대 저 박인 요번에 어느 상임위 배정 받으십니까? 저는 신청을 했는데 예. 배정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산자위를 원하고 있는데 그러면 산자위에서 우리 산업 정책에 관한 세밀한 예산을 예산 소위를 통해서 계속 논의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내내 논의할 수가 있어요. 그걸 강화를 함으로써 실질화시켜야지 지금 재정준칙 그리고 더 중요한 재정준칙을 지켜서 어떤 한 정부가 막 무모한 어마어마한 뭐 그러니까 천조 지금 부채 중에 600, 400조를 한 정부가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좀 한번 말씀드리면 그 최영두 의원님이 뭐 권한과 책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면 모든 정치인들은
국민의 대표가 돼서 그 책임을 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가장 책임의 무게가 어디에 있냐면 대통령에 있고 집권 여당에게 있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걸 잘하는지 못하는지에 대한 비판을 하고 대안을 또 모색해 주는 것도 야당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 지금은 누가 끌고 가는 거냐면 요 집권당의 원내대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제가 아이고, 그런 얼마나 그 애쓰고 하겠습니까? 네. 애쓰고 사정하고 그러니까 권한과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죠. 네. 그 상임위 배정에 있어서도 제가 지금 여기서 말을 못 드리는데 보면 집권당의 원내대표나 집권당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저는 권한과 책임이라는 말씀을 했기 때문에 네. 돌아가셔서 원내의 협의에 있어서 정말 집권당의 여당으로서 권한과 책임에 있는 모습으로 협의와 협상에 나와주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신경전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회의를 한다고 하는데 회의를 위한 회의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국민들 회의적입니다. 명색, 아유 싫어요 회의. 명색이는 여당인데 네. 소수 여당이 되다 보니까 절대 다수 야당한테 계속 이제 끌려다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힘들어. 네. 예, 이제 뭐 좀 좀 봐주십시오. 네. 그렇고. 자, 좀 합의를 해서 빨리 원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의원님 이번 전당대회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까? 이제 전 세계 경제 위기하고 국내 이제 코로나 다시 또 지금 또 다른 팬데믹 현상이 있고. 아니 근데 이준석 예. 대표는 지금 징계를 받니 안 받니 관심 많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니 원톱으로 권성동이 간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뉴스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좋든 아니 싫든.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진로 문제가 워낙 쟁점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국민들의 관심이 있는 거고 또 예. 하나는 그 국민의 관심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약간 네거티브성이거든요. 네거티브성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있을 때 국민들이 훨씬 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관심은 더 큽니다. 관심은 클 수밖에 없는 예. 거고요. 이제 예. 민주당은 지금 이제 8월 28일 날 당대표를 뽑는 과정이고 지금 과정에 대한 준비 과정이거든요. 네.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8월 당대표 선거가 있으면 국민들이 관심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97세대라고 하는 새로운 당에 대한 혁신을 꿈꾸는 분들도 나와 있고 또 이재명 후보도 아마 저는 나올 것 같고요. 네. 이재명 의원도. 그다음에 김민석 의원 뭐 서른 의원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당 대표에 대한 선출 과정에서 어떻게 민주당을 이끌어갈고 다음 수권 정당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변화와 혁신을 이끌 것인지에 대한 그 치열한 전개 과정이 있다고 하면 국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최영도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민주당에 대해서는. 참 민주당도 답답하겠죠. 답답하고 그러니까 뭐 경선 룰을 바꿔가지고 갑자기 그나마 특정 주자가 지금 방식으로는 대의원단한테는 불리할 것 같으니까 대의원단 비중을 확 줄이고 뭐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우리 당도 그렇지만 민주당도 지금 우리 당이 원내 정당이 민주당은 뭐 180석 가까운 엄청난 정당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또 110석이 좀 넘는 지금 원내 정당인데 100석 이상의 원내 정당이 또 옥상옥의 대표 체제를 만드는 건 사실 그건 난 당대표라든가 당의 체제란 것은 당원들과 국민들을 위한 어떤 서비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국민들에게 빨리 응답하고 당원과 국민들을 많이 이렇게 모으고 하는 이런 시스템 개발의 노력을 해야지. 네. 아니 거기서 사실은 모든 것은 국회에서 정해지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협력관계 정부와 국회의 협력관계 국회와 정부의 협력관계로 정해지는데 또 거기에 대표 체제라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 공천권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공천해가지고 혁신한 이름으로 또 무슨 새로운 뭐 개신한 이름을 할까봐 국회의원들이 이제 참 그게 목이 매달려서 그런 것 같은데 네네. 저는 그 정말 시스템 공천 딱 만들어가지고요. 정말 그, 신진대사가 자연스레 이루어지도록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기 때문에 그 당 대표 체제인 게 없습니다. 미국은 우리 같은 대통령제인데도 불구하고 공화당 민주당이 그렇게 전통이 있지만 아니 그건 좀 설명 좀 드려야 되는 게 미국의 정당 구조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의 그것도. 정당 구조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가 미국의 민주주의 영향을 받았지만 정당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 같은 계급 정당의 개념을 좀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진성당원 개념을 해서 당원 중심으로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정당은 캠페인 중심이거든요. 예비 선거를 중심으로 맞습니다. 해서 누구나 네. 와서 선거할 수 있게끔 만드는 맞아요. 선거고 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경선 제도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약간 미국하고 우리나라 정당 제도를 비교한다는 부분이고. 독일 같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바로
국회 이제 의원이 당이 바로 그냥 의원들이거든요. 그, 그래서 예. 이제 우리나라는 분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 중심은 당 대표가 이제 그 우리가 얘기하는 당의 여론을 받아들여서 이제 이끌어가는 거고 네. 국회에서는 원내대표 중심을 이제 가는 국회 잘해야지. 뭐 네. 국민들이 네. 당 대표 이런 것 때문에 신경 그렇죠. 좀 들썩였으면 좋겠어요. 관심 없어요. 이원택님 경제가 우선입니다. 민생을 잡아라.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건가 다 거기에 관심이 있는데 국회에서 여당 야당이 민주당 국민의힘이 민생을 경제를 위해서 지금 경쟁하는 모습 보여주면 민심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과거에 우리가 김영삼 김대중 그전에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대통령이 당 총재인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유산이라고 보는데 이제 청산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그런 면에서 이제 민생 투어 하면서 민생 실천 한 특별위원회도 만들고 그래서 같이 합시다. 그랬어. 같이 가는데 예. 이제 원구성해서 좀 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되겠죠. 네. 다수당이 좀 이끌어 주십시오. 네. 아, 두 분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국회에 들어가서 일하고 그러면 될 텐데요. 당대표 선거 신경 쓴다고 지금 민주당이 지금 많이 저기 최영두 의원님이 당대표를 하세요. 박성준 의원님이 하시죠. 저는 그래서 당대표 하면 체제 안 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 국회 원내 중심으로 가야지. 최영두 박성준 실력을 갖춘다고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